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속독속해 18-3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집어넣기 전에 1번 앞에까지 배경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최상급에서 one이 주어입니다. 자, one of the 최상급 the best. 자, 그 다음 복수명사로 끝나야 되겠죠. s로 끝났죠. 그럼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to get idea가 앞에 나온 또 way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동사 원형 썼어요. 자, 아이디어를 얻는 최고의 방법 중에 몇 개? 하나는 is 동격. 자, by bouncing them. 그러면 튀김으로써이다. them이 말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자, 튀기단 말은 여기서는 대화. 여러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한다요? 꽁꽁꽁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bounce off 전치사까지 함께 끊어주시고요. 그러면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또 by 생략 구조죠. by getting 함으로써이다. 자, getting 얻음으로써 더 많은 아이디어를. 자, from lots of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many 쪽에서는. 자, 많은 s 들어갔으니까요. 아이디어로부터. 자, 이게 바로 주제겠죠. 자, 윗글의 주제.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보통, 자, day가 나온단 말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복수명사가 나와요. 맞죠? 여러 명이 나오고, 자, come up with 떠올린다. 자, 컴업이도 수고해요. 자, 그들은 떠올리는데, 자, 진행형이죠. 떠올리는 중이다. 자, 단어들을. 자, 대생략됐고요. 자, 어떤 단어냐면, you won't have. 자, 동사원형. 너가 have thought of까지 붙어야 돼요. 주의. 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웁스. 자, 앞에 이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고요. 자, 이 사람들이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자, 이 말을 해주고, 그 다음 결과는,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니까 어떤 결과예요? 저 플러스 요인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들어갔어요? ever played. 너는 해본 적이 있니? 게임을. 그래서 경험 명법이죠. 자, ever은 이전에 경험. 자, the word association. 다 해서 단어 연상 게임. 한 게임을 해가 연상이 아니라 연상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니? 자, where에서 관계 부사 썼죠. 그 다음 where 여기 어법 완벽한 문장 들어가는 where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의 계속적 어법 and there이에요. 바꿨으면. 자, 그리고 그곳에서 자 너가 말을 해요. 자, 단어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단어를. 자, 어떤 단어는 that comes to mind. 마음속에 오는 단어를 해본 적이 있니? 의문문으로 시작한 의문문으로 시작한 자, 현재 완료의 계속적 경험 명법. 자, 그리고 나서 the next person, 그 다음 사람이 자, takes 가져오는데 새로운 단어를. 자, 그리고 does 해요. the same thing은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죠.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를 해요. 이게요, 연상 게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day가 나왔죠.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단어를. 자, this illustrates. this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까지 썼습니다.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illustrate가 동사로 썼죠. 그래서 보여준다. 자, 보여주는데 자, 왜? 자, 의문사. 자, the more people. 더 more. 아, 귀찮겠네. the more 더 많은 사람을 너가 가질수록 그다음 the more 또 비교급 더 많은 아이디어가 주어 동사 너가 얻게 되는지이다. 그래서 this illustrates가 전체가 목적으로 쓴 사실상 간접의문문 절이에요. 의주동. 그리고 더 비교급을 두 번이나 나열했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자, 이것이 보여주는데 왜 너가 더 많은 사람을 가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너가 얻게 되는 이유이다. 자, when you do this. 자, do this가 뭐예요? 다른 사람 참여 시킬 때. 자, make sure라 명령문의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명심해라. 자, 너가 only have 오직 가지는 것을 명심해라. 자, as many as people as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인데, 자, 중요한 건 you can handle.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의 handle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자, 도, 비록, 삽입절.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하면. 자, 너는 원하지 않아. don't want to. 목적어. 가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자, that, no one. 아무도, 자, get a word in. get in이에요. 자, 단어를 말을 꺼낼 수 없는.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 다 빡쳐서 가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을 주관식으로 속담으로 적어라 하면은 too many cooks,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spoiled Bruce, 뭐 스프를 망친다. 사공이 많으면 산이 잘못 간다. 뭐
아니,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문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의 해석은 다 봤고요. 넘어가서 주제는 쉽죠. 얘는 아이디어가 뭐 풍부할수록 더 좋다. 이런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통해 아이디어를 늘려라.